이 정도 학회 출산율을 보였다면 사이즈와 무관하게 멸종을 고민해야 되는 종류. 우리가 인구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미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식 자체가 너무 늦었죠. 통계청 발표한 거 보면은 재작년이 0.78, 예. 2023년 0.72, 예. 올해가 아마 0.68. 학계 출산 0.7이라는 게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냐면요. 여성이 100명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70명을 낳겠죠. 다음 세대는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70명 곱하기 0.7 곱하면은 한 50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이게 35명에서 0.7을 곱해야 돼요. 70명 중은 딸과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불과 한 세대 반 만에 25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에요. 아빠가 있을 거잖아요. 200명이 25명으로 불과 한 세대 반 만에 줄어드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자연계인 어떤 생명, 어떤 종이 이 정도 학회 출산율을 보였다면 사이즈와 무관하게 멸종을 고민해야 되는 종이에요. 재작에 25만 명 태어났고 이제 20만 명 간당간당 할 텐데 이 체제로 가면 곧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줄어들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줄어드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인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2015년, 16년 사이에 터져요. 하나 출산율이 이 플럭추에이션이 없이 등락 없이 사라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배우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져요. 특히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를 안 낳아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출산의 80% 정도는 신혼부부가 낳거든요. 근데 신혼부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또 15년이에요. 2010년부터 한 15년까지는 지방이 순유입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청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요. 2015년, 16년부터 갑자기 수도권 순유입으로 갑자기 돌아서서 이게 갑자기 세져요. 2015년, 16년 경부터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 사이에. 이게 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집값이 그때 폭등을 해요. 전세자금 대출이 늘면서 전세값이 폭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월호 얘기도 해요. 세월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청년들이, 어린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자기를 어떻게 버리는지를 눈으로 본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성세대들이 애들을 어떻게 방치해두냐를 애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SNS도 그때 생겨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 게 경쟁적 소비를 하게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소비와 출산이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이 되면서 청년들의 생활이 크게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구를 줄어드는 문제를 이렇게 인구 구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거는 사람들이 싹 랜덤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도 줄어들면서 사망자가 많아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의 한 현상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사이즈가 줄어든 게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뭐 인구 감소 사회의 축복 무슨 뭐 인구 감소가 뭐 우리 경쟁을 완화시켜주고 부동산 값도 내리고 취업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인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비혼 부부는요 unmarried 커플은 출산율이 낮아요. 동거가 뭐예요? 결합하기도 쉽고 깨지기도 쉬운 거잖아요. 이게 불안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아이에 대한 수요, 가족에 대한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비혼이냐 기혼이냐가 아니라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힘드냐, 왜 연애를 못하느냐, 왜 독립을 못하느냐 이 문제로 가야 돼. 청년의 생애 과정 자체가 지금 뭐가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한 시각이에요. 얼마나 천박하냐면은